더 위험해. 가면 갈수록 내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. 지식 없이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좀 격정을 많이 했는데 고문님의 고문관이라고 한거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실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세미나 진행하면서 찍어온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는지 보여드리고 왔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레코딩 하기 마지막. 야, 앞서 안 떠보고 할 거예요. 소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 소리 괜찮아요. 이제 아이가 오네, 괜찮아. 안녕하십니까? 호텔 아가스티아는 2020년. 일본 지역 시장 진출입니다. 백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진행을 맡은 유튜버 마리입니다. 오오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. 네, 각 나라마다 유튜브 형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왜 이렇게 복잡한 유통 방법을 판매를 해야 하는지 질문도 가끔 받는데요. 대량 판매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. 좋긴데 인류 시대니까 새로 시작한 곳입니다. 直近ではですね。 아,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. 근데 뭐 시간도 진짜 딱 하면 7일밖에. 아니 나 고만하네. 어차피 다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괜찮아요.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. 아니요 너무 잘하고. 나는 꼭 긴긴 날. 맞아. 제임도 긴긴 날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완전히. 고생했습니다. 사키 우리 한국 2차 세미나 진행 중입니다. 여기가 아까 내가 진행했던 자리. 긴장돼서 죽는 줄 알았어. 2차 세미나에 진행을 바로 안녕하세요. 이거 찍었으면 안녕히 가는 사람 보내줘도 되죠? はい、聞こえてますよね。うん、よかった。じゃあ始めますよ。はい。じゃあ、間もなく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。じゃあ、イントロ流します。こんにちは、メリーさんに向かってください。はい。5秒前。こんにちは、メリーさん。처음 뵙겠습니다。잘 들리시나요? 네, 그 부분 정말 질문이 많으시군요.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부분만 되는데요.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본의 PSA 마크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. 네,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전 지식이 없는 저도 이해가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질문인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잘 마셨습니다. 워킹스. 제가 들고 아니요. 제가 그냥 저 이렇게 있습니다. 네.
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는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인 거 아니에요? 화장품 시장. 1번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.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하면 검증 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시 돌아온 나루입니다. 이제 마지막 세미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. 1월에 처음 진출했고요. 이후 한 1년 동안에 SNS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? 저도 SNS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튜버긴 한데 어떤 게 있나요? 모르셨나요? 네, 몰랐습니다. 보여주시죠.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이랑 업체에게 이용을 해서 근데 이미 다 드린 것 같은데 저 약간 좀 축약해서 한번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릴게요. 앞으로 일본도 온라인 마케팅이 계속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아, 네. 오늘 뭐 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. 아, 잘하셨어요. 5분간 빼고 5분님이 다음 주에 하시는데 소개하다가 제일 앞에 너무 유익한 세미나 끝났습니다. 드디어 코멘트가 되게 자, 마무리하고 이제 카운트 3秒 前 から 다시 마스터 오늘 そのまま 進めて ください. 5秒 にしてください. 5秒 외고로 왜 왔는지 은근히 외고로에 뭔가 없어가지고